어두운 밤하늘을 도화지 삼아 펼쳐진 수천 개의 불꽃. 형형색색의 초대형 불꽃에 1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이 떠오르듯 곳곳에서 탄성이 이어집니다. 올림픽의 주 무대이자 개폐의식이 열렸던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도 다시 한번 당시의 감동이 되살아났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의 의미를 되새긴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어게인 평창 행사입니다. 기대했던 북한은 참가하지 않았지만 평화와 번영의 평창 선언을 주제로 5천여 명이 꾸민 평화 비둘기 퍼포먼스 등은 기억 속 한이와 감동을 넘어 새로운 평화의 메시지와 남북 공동 번영을 기원하게 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우리의 저력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남과 북을 다시 하나로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은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고 평화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념행사는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특히 평화와 장애인의 권리, 인류의 존재 의미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룬 평창 포럼은 올림픽 유산을 넘어 강원도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합니다. 이제 올림픽 유산을 정리하고 또 평화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는 것,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것, 이거 세 가지를 목표로. 이 밖에도 성공한 문화올림픽으로 치러진 만큼 지난 주말 K-POP 콘서트 등으로 강릉을 뜨겁게 달군 대축제를 시작으로 철원 DMZ 일원에 답사하는 DMZ 평화트레인과 대관령 겨울음악제, 스노우 페스티벌 등이 도내 곳곳에서 펼쳐져 올림픽의 감동과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알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벅찬 감동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어게인 평창은 오는 17일까지 강원도 내 곳곳에서 계속됩니다. 헬로TV 뉴스 한지영입니다.